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중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개망 1, 2부에 이어서 오늘 3부 끝으로 개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오늘도 역시 개망을 하나 좀 써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앞에 1, 2부에서 하더와는 조금 차이점이 납니다. 이거는 이 앞에 1, 2부에는 여러분들이 그 깨망을 어째 뭐 사용하기 좀 편리하도록 했다면은 오늘 이 영상은 저만의 제가 개낚시 하러 나갔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여러분들께 그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앞에 그저 위에는 똑같습니다. 2부에서 요거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요. 그리고 지금 요게 보게 되면은 요 하얀 줄이 보이죠? 하얀 줄 속에 요 빨간 망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? 요 오늘 하얀 줄 자체가 오늘 할 이야기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요게 보면은 건물 자체에서 어디에서 보면은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요 자체 이렇게 갈라집니다. 여기에 한 가닥입니다. 한 가닥 길게 나옵니다. 1부에서 영상을 이거 자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. 1부 영상 그 자체를 한번 보시면은 잘 아시겠습니다. 이게 자체가 지금 여기에 여섯 가닥 대가 있습니다. 여섯 가닥 대가 있는데, 여섯 가닥 다 풀면 한 개입니다. 건물 자체가. 두 분을 겹치게 된다면, 여러분 몇 가닥이 나오겠습니까? 여섯 가닥 나오겠죠? 그러면은, 이거 자체, 건물 자체를, 내가 요거 그대로 있는 데서 한 30cm 밑에다가, 요흰 거를 해주는데, 자, 여기에 한 개입니다. 자, 하나씩 찾아내 가지고 30cm 밑에다가, 30cm 밑에다가 요거 하나 잡았을 때, 거기에서 보통 바깥에서 안쪽, 여섯 개를 요거 다 해주셔야 됩니다. 여섯 개를. 그쵸? 여섯 개를 다 해줬는데, 그러면은 미끼를, 빨간 망에 이었습니다. 그쵸? 빨간 망에, 이거 자체, 또 2부 영상에서, 여러분들 2부 영상에서 좀 한번 봐주시면은 좀 좋겠고요. 밑에 쪼우는 그 설명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안에 바로 이었습니다. 자, 요 지금 동글뱅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그쵸? 미끼를 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요 동글뱅이 속에 이었습니다. 넣고 나면은 이렇게 같이 말아주세요. 이렇게 말아주세요. 요흰줄 자체는 절대 쪼우지 마세요. 흰줄 자체는 절대 쪼우지 마시고 이렇게 오로지 더 벌치 주세요. 이렇게 벌치 주면은 이렇게 벌치 주면은 요 깨그물을 감싸지게 됩니다. 이게 만약에 안 벌, 요 안쪽에 안 들어갔다 하면은 개세팅을 한번 해본다면은 그러면 이 깨그물망 자체는 미끼는 미끼대로 떠다닙니다. 밑에서 바닥에 굴러다니겠죠. 이 건물은 가볍습니다. 건물이 지 혼자서 물속에서 다닙니다. 다니다가 보이 깨가 미끼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이 깨그물망에 걸려서 나오는 겁니다. 잡히는 겁니다. 그걸 아셔야 돼요, 여러분들. 자, 요 안에다가 자, 요 동글뱅이를 이렇게 진데 30cm 밑에 이 동글뱅이를 요거를 건물을 다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 여섯 가닥을 다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은 요 빨간 망 속에 미끼가 지금 요 하얀 줄 속에 복판에 들어가서 요 건물로 다 사지가 있는데 개세팅을 했을 때 이거는 자체는 같이 돌아다닙니다. 이렇게. 물에서. 그쵸?
그래서 같이 돌아다닙니다. 무게가 있기 때문에, 생선 무게가 있기 때문에. 자, 실을, 여러분들, 실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다가 실입니다. 실에도 생선머리를 한 두세 개를 정도를 다시, 이것도 2부 영상에서, 사용 설명서를 2부 영상에서 한번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, 여기에다가 생선머리를 두 개를 정도, 두세 개 정도 넣고, 요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요 깨망 속에 엿든지 안 엿든지 요 하얀 선 안에 엿든지 안 엿든지 그거는 본인들의 마음입니다. 나는 내 같으면은 요 안에도 100%에서 요 안에는 들어가는 거는 나는 요 자체는 60% 이상 들어갑니다. 어떤 찌개는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. 요 바깥에서 놀 때도 있습니다. 이 고등어 머리도 했을 때한요 정도 이상 내려와야 됩니다. 요 정도 이상. 자, 이해가 됐습니까? 자,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게 바로 저만의, 제가 하고 있는 이 자체 개망입니다.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? 자, 이해가 가신다면은 1부 영상 한번 봐주시고 2부 영상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사용하라 그러는 거를 지금 그 영상에 보면은 다 돼가 있습니다. 다 돼가 있는데 오늘 이 3부 영상에서는 저만의 저 혼자서 많이 잡는 방법입니다. 다른 사람들 잘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저 혼자서 앞에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은 개를 좀더 잡겠다 하는 그 자체를 올려드렸습니다. 이거는 저만의 하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리고 1부 영상에서 다른 사람이 댓글을 하나 들어왔었습니다. 1부 영상에서 댓글을 하나 들어왔는데, 제가 부산 사투리를 많이 써다가 본 게, 연판 내가 술 뭔지 알더라고요. 술한잔못 먹는데, 술도 1배도 갖다 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. 여러분들 조금 그거를 좀 부산 사투리 쓴다고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.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 부산 사투리 때문에 제가 옛날 과거에 3차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. KNN에서 뭐 전국시대 생방송, KBS, 저거 뭐 MBC 같은데 이런 데서는 부산 사투리를 참 많이 썼습니다. 부산 사투리를 많이 쓰고 했는데 KNN에서 방송을 할때 저보고 술 마시를 해달라 이러더라고요. 부산 사람이 술 마리 어디 갑니까? 10분 카카드 하면은 그 중에 한번 정도는 물량이 나옵니다. 내가 그렇게 듣기 때문에 방송에서 내가 빠지셨는데 지금 방송 빠진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습니다. 내가 이런 거는 뭐 개망이니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, 내 경험이기 때문에, 여러분들 내 따라서 꼭 하는 것보다는, 여러분도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이 잡는 방법이 있겠죠. 그렇죠? 그런데 내가 아는, 알고 있는 이 방법은 더 편리합니다. 좀 솔직하게 편리하고, 또더 많이 잡을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. 여러분들. 그래, 오늘 이 3부 영상, 이거 자체를 앞에 1, 2부 영상을 많이 봐줬기 때문에 오늘 이 3부 나만의 비밀, 내가 개 낚시 나갔을 때이 비밀로 하는 이거와 같이 올리고 드리고 싶어서 오늘 3부 영상 마지막으로 개 낚시는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하나는 더 있다면은 제가 지금 현재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는 영상 같은 거는요, 저 혼자만의 방송을 하는 겁니다. 뭐, 타 방송에 내가 뭐, 아프리카 방송, 뭐, 또 유튜브 방송에 내가 있는데 뭉친 사람 아닙니다. 나는 그런데 굉장히 싫어합니다. 방송국 사정도 그렇습니다. 우리 3, 4 방송도 안
안 해줍니다. 내 방송 틀면 좋겠죠? 안 해줍니다. 그런데 저 혼자만의 방송을 낚싯대 들고 나가지고 낚시를 해보고 그 자리에서 고기를 나오면은 인터넷 조항을 올리고 앞에 고등어 많이 잡는 그 영상을 봤을 겁니다. 고등어는 한 마리 딱 올리면서 영상을 꺼내버렸는데, 그리고 그두 번째 나가서 고기만 또 전적으로 또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장면인데, 그런데 저 자체는 거짓 조항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 좀, 여러분들 내가 포인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, 포인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 저 방송을 잘 보신다 하면은, 저 방송을 봐주신다 하면은, 저 사진이라도, 저 낚싯대 안 가져 나갔더라도 사진이라도 찍어 와가지고, 오늘은 예를 들어 뭐 송정의 낚시터다 이라 한다면은, 그 송정에 또 뭐가 나온지 여러분들 나 앉아서도 또알 수가 있는 자체고, 또뭐 공수 마을에 가서 또 촬영을 해와서면은 또 공수 마을이 닿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그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저는 많이 돌아다닙니다. 한 번씩 이따금 또 저도 제가 낚시를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10월 27일 날그 방송에 전영민 그 저거 강할리 백사장 낚시 포인트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.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, 아, 이 사람이 이를 타는 그참 정보를 주는 사람이구나,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. 자, 오늘 이 마지막 개그물로서, 이 마지막 개그물로서 오늘 3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편으로 영상을 여러분들께 한번 뵙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